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돌아왔네요. 오늘 리뷰할 거는 리뷰를 시작한 입장에서 저한테 글록패드는 없고 예, 다이소에서 나온 마우스패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집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밖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시작해 봅시다. 자, 괜찮네요. 자, 카메라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조정을. 네. 자,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도 바라셨던 여러분들이 총 리뷰로 이제 P7M13 우리 초롱이 야옹이 이름이죠. 초롱이가 네, 초롱 아빠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 P7M13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그 모델건 말고 화약으로 나가는 그런 총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유튜브에서 하여튼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총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아는 바가 없어서 이번에 검색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뭐 예, 실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있다가 예, 실제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은 아카데미에서 나왔죠. 아카데미 발매 가격은 11,000원 돼 있는데 이거 3,000원에 재고 떨이로 완전히 뿌려버리고 아카데미에서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이걸 이제 재고 정리를 하고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뭐 그렇게 실제로도 인기가 있는 총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 GBB로 나오는 것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후에 나왔던 게 94년도 정도에 MGC라는 회사에서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이죠. MGC라는 곳에서 이 GBB가 유일무이하게 나왔었고 잠시 MGC가 망했다가 새로 한번 New MGC라고 새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97년인가요? 2000몇 년인가? 하여튼 잠깐 나왔다가 예, 잠깐 다시 재발매했다가 없어졌다는 예, 이야기가 있네요. 저도 위키 백과를 통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총에 대한 외관이나 특성 같은 걸 조금 더 살펴봐서 정리해서 최신 버전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예, 이 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기 전에 총을 일단 박스 가지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다고 내용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아카데미에서 나왔고 11,000원이었죠. 11,000원 정도로 발매됐고 2004년도 정도에 단종이 됐습니다. 3년, 4년. 자, 경찰 특공대 버전으로 나온 거라서 이게 좀 인기가 없었는 것도 있는데 당시 드라마 경찰 특공대 이게 있어가지고 드라마에서 이게 원래도 실총 우리나라에서 실제 경찰 특공대가 썼던 걸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 총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콜라보로 경찰 특공대 이거 사면 일반 그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배지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 신분증? SBS에서 했었군요. 장사 10주년 기념으로. 하여튼 경찰 특공대 배지하고 신분증이 들어있어요 라고 돼 있는데 자기 사진 붙이면 되겠죠. 일단 여기는 안 들어있어요 지금. 보자. 14세 이상으로 나왔고 뭐 다른 거 뭐 특성 한번 살펴봅시다. 1:1 스케일 에어소프트 내구성 강화 ABS 수지 사용 슈팅 위엔 알루미늄 파이프 및 뭐 바렐 들어갔다 호법 들어갔네요. 즐거운 사격 게임을 할 수 있는 6mm 비비탄 포함. 비비탄도 같이 준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스페셜 웨폰 앤 택틱스라고 적힌 뭐 별로 뭐. 네, 하여튼 뭐 경찰 특공대 버전으로 이게 버전이 후기형 정기형 이렇게 나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세 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바뀐 게. 자, 이제 박스를 개봉해 봅니다. 원래 여기 비비탄이 꽂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배지하고 비비탄이 따로 들어있었나봐요. 일단 배지는 여기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림은 아주 준수한 게 들어있네요. 실제 예쁘게 사격하는 사람이. 자, 열어봅시다. 총이 이렇게 있고 배경이 좀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있고 여기 원래 경찰 배지랑 잡스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 타겟이 여기 들어있네. 뒤집으니까 여기 타겟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친근한 노란색 비비탄이 들어있군요.
반짝반짝 코팅도 잘 됐고 괜찮네요. 자, 이건 됐고. 자, 경고 문구하고 메뉴로 그대로 있네요. 배지하고 그것만 여기 보면 있습니다. 이건 이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입이 가능할 거예요. 중고나라 이런 데서도 아직도 판매를 하거든요. 마트에서 예전에 3000을 뿌릴 때 그때 이거 사둔 거를 제가 이제 잠깐 빌려와서 제가 사진을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저도 협찬 받았어요. 협찬. 네. 자, 보자. 물론 이총은 제 것은 아니죠. 경고 문구 하나 들어있고 이건 역시나 똥 쌀 때 보시면 좋습니다. 심심할 때. 자, 봅시다. 허큘렌 HNK 호크라고 되어 있네요. 독일식 발음인가? 허큘렌 코크 P7M13. 자, HNK P7M13이라고. 완성품 어쩌고저쩌고 안전장치 비비탄 사용. 이 그립 세이프티. 예, 안전랩. 이 그립 세이프티가 원래는 들어 있었죠. 이 총의 최고 특성은 이겁니다. 이거. 쉬프팅 액션이라고 하나요? 쉬프팅이 아니군요. 스퀴즈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꽉 쥐어 짜야 돼. 이거를 꽉 쥐어 짜야지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스퀴즈 액션이라고 합니다. 탄창이 짤짤이 탄창이네요. 짤짤이 탄창. 이 조금 어중간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짤짤이 탄창이라는 게 약간 어중간합니다. 왜냐면 진짜 어중간에 있다고 설명드릴게요. 자, 안전장치, 장전. 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호버비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 호버 시스템 장착. 별거 없이 그냥 호버 고무에 돌기 하나 추가되어 있는 그런 정도겠죠. 자, 아무튼 박스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 경찰 특공대 버전이 후기형으로 맨 마지막 나온 버전입니다. 첫 번째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배경이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네요. 지웁시다. 색상이 좀 후진데, 자, 이 정도 보면 잘 보이네요. 자, 총에 대해서, 자, 이거 안전 레버가 있는데 허큘렌 코크 총들이 MP5 등등 여러 가지 뭐 총들 다 살펴보면 왼손 오른손 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보면 여기도 있거든요. PPQ, PPK 이런 애들도 이 왼손으로도 레버를 내릴 수 있고 이쪽 원래 이제 오른손으로도 레버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탄창을 다 쓸 수 있죠. 물론 탄피 배출구는 고정입니다만. 자, 9mm 파라브롬 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19x19라. 자, 이게 짤짤이 탄창인데 보면 이제 탄이 오른쪽 요렇게만 가고 요 사이에 무게추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보이나? 여기 살짝 요 사이로 쇠가 살짝 보일 건데 아무튼 무게추가 보일 겁니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좀 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짤짤이 좀 어중간한 게 무게추도 있고 짤짤이이기도 해요. 약간 실속을 챙기면서 무게도 챙기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비비탄 봅시다. 걸쇠가 이렇게 걸리죠.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됩니다. 걸리죠. 네. 이거가 이제 걸어놓고 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탄을 집어넣으면 들어가게. 여기에 조명이 부족하네요. 자, 제가 자작한 라이트를 한번 더. 자, 여기 보면 삼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자. 보이나? 보이시죠? 여기 약간. 자, 여기를 타고 올라 들어가면서 탄창이 들어가면서 보이시죠? 약간 꺾어져 있는 거. 예. 이 줄 타고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총이 다 그렇게 돼 있죠. 탄이 올라왔다. 자. 쑥 해 가지고 이게 약간 유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옆으로 왔다 갔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서 쑥 걸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총들. 자, 이렇게 밀어 넣으면 딱 들어가죠. 네, 일단 이런 탄창의 특성을 가지고 탄창이 좀 무겁다는 거. 짤짤이 치고 무겁다는 거. 무게추가 들어있어요. 반반 정도죠. 아예 헤비웨이트 탄창으로 따로 나온 게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일단 멈치가 여기 있고 이건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그리고 이 그립 세프티가 이제 콜트처럼 그런 형식하고는 약간 틀린, 실총에서는 공이를 컨트롤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쥔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초기형 버전은 이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이거 비싼 총 아니기 때문에 뭐 나이 어린 친구들이 다 당연히 네, 다 쓰겠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안 잡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불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걸쇠가 있는데 걸쇠를 잘라내고 이거랑 얘랑 연동이 안 되게 됐어. 원래 이걸 잡아줘야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실제 총에서도 스퀴즈 액션이라고 단어를 쓰던데 꽉 쥐어야지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네, 뭐 그게 제일 큰 특성이죠. 네, 후기형에는 이게 그립 세프티랑 트리거랑 연동이 안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점이죠. 자, 그리고 총 외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실총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손잡이가 대단히 두툼해요. 대단히 두툼하고 또 상부 슬라이드는 되게 초라할 정도로 얇죠. 이게 뭐죠? 듀티 P09였나요? 걔네 슬라이드가 더 이제 하부가 두껍고 슬라이드가 엄청 얇은 총 있잖아요. 걔처럼 그런 느낌인데 이 총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가스 지연식인가요? 맞죠? 실총에서는 가스 지연 블로우백이라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탄이 여기서 나갈 때쑥다 나가서 이제 가스가 움직여서 슬라이드가 뒤로 왕복하는, 탄이 나가기 전에 가스 때문에 슬라이드가 뒤로 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스 지연 슬로우백이라는 건데 그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아주 예, 명중률이 원하는 곳에 잘 박히는 아주 좋은 총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예, 가스 지연 블로우백으로 여기 밑에 다른 이제 홀이 여기 가스가 여기 모여 있다가 탄이 빠져나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스가 작용해서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웃긴 거는 이제 이 윗부분 이제 방아쇠 윗부분이 그 가스가 지연되기 위해서 가스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 들어 있으니까 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두탄창 그러니까 26발 24발 그 정도 쏘면 얘가 이제 그거 되는 거죠. 너무 뜨거워져서 쏘기가 힘들었다. 다만 이제 경찰용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총은 그렇죠, 그렇게까지 설계 처음 최초에 개발할 때부터 그거에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사용을 못할 정도까지 쓸 정도의 총은 아니다. 경찰용이기 때문에 많이 쓸일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개발 단계에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확실한 총입니다. 명중률은 실제로도 훨씬 좋았다 그러고, 보시면 그냥 뭐 9mm 파라브롬 탄을 쓰는 경찰용 피스톨.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헤어라인이 있습니다. 헤어라인 있고 어큘랭크 이거 뭐 아주 잘돼 있죠. 이 독수리 모양 같은데 이거 독일군. 아무튼 예쁘게 잘돼 있죠. 각인도 훌륭하고 꽤나 괜찮아요. 콜렉터들이 이런 거는 이제 뭐 한두 개는 대부분 다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슉 허큘렌 코크 잘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양각으로 이건 음각이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양각으로 메이드 인 필리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형에다가 이제 튀어나오게 한게 아니고 파서 이제 튀어나오게 이렇게 썼던 얘기인데, 나중에 필리핀 생산이 된 건지 원래 필리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양각으로 됐다는 거는 금형을 수정을 해가지고 양각이 되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건 황군의 생각입니다. 그냥 예상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거를 못해서 잘 부러뜨려 가지고 후기용 나올 때는 이게 그게 적이 됐죠. 그리고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컬러 파트 때문에 색상이 틀렸다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총의 실제 그것은 원 베이스는 일본에서 이제 나왔던 총이 있는데 잠시만 살펴봐야 되겠네요. 마루젠하고 도쿄 마루이에서 두 군데서 나왔답니다. 예. 도쿄 마루이에서 나온 것을 카피한 게이 아카데미 총이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마루이랑 이거랑 특징은 이제 차이점은 실총에서는 마이너스 드라이브가 들어가는데 이제 생산성 때문에 이제 플러스 드라이브를 넣었다고 해요. 이 실총 사진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그립 같은 경우도 이제 칼라 파트 때문에, 마루이 같은 경우는 올 블랙으로 나왔겠죠. 당연히 이제 칼라 파트 때문에 지금 색이 약간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약간 회색빛을 띠죠. 이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총구에 오렌지 팁이 없을 때니까. 그래도 뭐 훌륭하죠. 지금 이 총을 제가 써봤는데 이 마루이 베이스라서 원래 좋아야 되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호복 고무가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탄이 6m 안 날아가는 것 같은데 6m를 안 날아갑니다. 자, 총구를 봐도 오렌지 팁 없이 이게 칼라 파트 역할을 하니까 총구도 약간 모네카 방식으로 가운데 이제 이선 보이시죠? 통짜로 이렇게 된건 아니고
탄 없죠? 네, 조심해서 쌓아요. 자, 장전하면. 자, 이 총의 특징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뒤로 쭉 가보면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인디케이터 안으로 들어가 있죠. 자, 장전합니다. 보시죠, 튀어나왔죠. 네. 장전할 때 여기 밑부분 보면 인디케이터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죠? 튀어나온 거 보이죠? 네. 여기 인디케이터입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 국산의 특성인지 몰라도 좀 뻑뻑해서 이게 얘가 지금 슬라이드 후퇴 고정돼 버렸죠. 약간 걸리는, 장전할 때 약간 걸리는 게 있다는데 이 총의 단점이에요. 이거는 이 에어소프트건 자체의 단점입니다. 그래, 전진 되고 이건 안전장치 땡기고. 실제 안전장치는 이거죠. 스크립. 바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원시원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호복 고무가 허접해서. 그래서 테스트하려고 밖에서 한번 쏴봤는데 뭐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안에 호복 고무를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립 같은 경우에도 재현도가 괜찮죠. 뭐 훌륭합니다. 카피치고는 뭐 원본 이상으로 깔끔하게 헤어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립하고. 그리고 실제 총을 쥐어보면 좀 안 잡히나요? 올려보겠습니다. 쥐어보면 되게 두툼해요. 손잡이가 되게 두툼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하여튼 뭐 실총 이제 개발 단계에서 뭐 개발명이 이제 P7이 된 거고, P5, P6, P7 뭐 이제 이렇게 뭐냐 P5, P6, P7 이렇게 이제 실제 다른 총들이 이제 독일 경찰이 이제 채택을 했던 총인데, 그 중에 너네들이 알아서 골라 써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P7이 이제 P7 M13이 된 건데, 실제 이 총의 개발명 자체는 얘였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PSP. 실제 개발명이 얘예요. 예. 웃기죠?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고, 얘는 PSP는 폴리스 셀프 로딩 피스톨. 그러니까 경찰 자동 권총이에요. 경찰 자동 권총 PSP. 원래 개발명은 PSP인데 제식명으로 경찰에서 7번째, 그러니까 P7으로 이거를 채택을 했다. 그래서 P7, 그리고 M13은 뭐 버전명인가? 아무튼 예, P7이 이제 그 제식명인데 그걸 따라서 그냥 P7 M13이 정식 명칭이 돼버렸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시간 너무 길어지네요. 말 별로 안 했는데. 네, 예, 너무 아재스럽게 말을 길게 했습니다. 아무튼 P7 M13 오늘 이걸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멋지죠? P7 M13. 아쉽게도 이거 그립 세프티가 삭제된 건 안타깝지만은 뭐 실제로 사용할 때 뭐 큰 부담은 없고, 이게 좀 느낌이 오묘해요. 예. 아, 그리고 이 실총에 대한 얘기 또 재밌는 것도 있던데, 이거를 세게 쥐어야지만 이제 이거는 콜트 같은 경우에는 실총도 그냥 그립 세프티가 말 그대로 이걸 잡았을 때 방아쇠랑 연동되지만, 이건 실총에서는 공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구성,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총을 쓰려면 조금 익숙해져야지 된다고 해요. 이거를 쥐어야지만 이제 총이 제대로 나오고, 슬라이드도 이것 때문에 전진한다든가 아무튼 좀 다른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총이 나가지 않는데요, 실제 총이.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이제 뭐입니까 저게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요. 스퀴즈 액션. 예, 이걸 꽉 잡아야지만 총이 나가는데, 아무튼 이 스퀴즈 액션을 좀 연습을 해야지만 이 총을 제대로 쓸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총을 실제 쓰다가 경찰과 뭐 범인이 실랑이 하다가 범인이 이걸 이제 범죄자가 얘를 습득하고 경찰을 향해 쐈는데 안 나갔답니다. 그냥 겁나 맞았겠죠. 아마 두드려 맞았겠죠. 아무튼 그래, 그런 역관광 사건이 유명하기로 뭐 유명하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자, 아카데미 P7 M13. 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카데미 거 좀 보여드렸고, 지금 화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너무 가까이서 보여드리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뭐 표현이 좀 되나요? 예쁘게 좀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좀 고쳐가지고 테스트로 쏘는 영상을 좀 다음에는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 네. 또 예, 인사드릴게요.